여기가 직접 육묘하신 육묘동. 네, 육묘동입니다. 여기는 킹스벨이고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장이. 아, 장이가 확실히 키가 크구나. 네, 확실히 크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약간 단단하게 크는 느낌? 근데 병 걸린 게 많이 없어요, 보니까. 아니요,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아. 있긴 있는데 다 잡았어요, 거의. 왜 그냥 더 이상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있어요. 이게 네. 말씀하신 그 아트플랜 효과를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10월까지는 무조건 탄저병약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일주일 간격에서 무조건 탄저병약이 무조건 들어갈 거고, 네. 무조건 이제 흰가루약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네. 이제 이쪽 저희가 8월달, 9월달까지는 거의 흰가루가 없어요. 네. 9월 초중순부터는 없는데, 정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흰가루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름에는 당연히 습하기 때문에 흰가루가 오진 않고, 정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탄저병과 흰가루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약제를 같이 치면서 이제 아트플랜을 무조건 들어가요. 탄저하고 흰가루 쪽을? 네. 아트플랜 100ml짜리 10병을 사다가 무조건 놔두고 난 다음에 그냥 균제 뿌릴 때 그냥 무조건 한 병씩 무조건 넣어요. 어차피 10월까지는 저희가 점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루로 많이 주거든요. 옆면 스프레이보다 물을 호복하게 주면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한 60에서 70% 정도 500 거래통에 다 타고 아트플랜을 무조건 그냥 한 병씩 넣어요. 그래서 두 동 정도 뿌리거든요. 500 거래통에. 그러니까 한 동에 250리터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루 간즙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 생성에도 어차피 수분 부족량도 많이 채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조루 간주로 주면 10월 중순 정도 되면 흰가루도 안 보이고 탄저병도 안 보이고 거의 다 대부분이 살아 있어요. 대부분이? 네. 뿌리 상태만 볼 수 있나요, 여기? 어차피 오늘 뽑으니까. 뿌리는 뭐 다 감았네. 네, 다 감았고 그냥 네. 뭐 털어도 털리네요. 우리는 상토가 털리겠죠. 네. 아, 다 감았네, 뿌리는 진짜. 그래도 보시면 흰 뿌리가 좀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야, 흰 뿌리는. 지금. 네. 이 갈색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갈색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흰 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진짜?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흰 뿌리가 많긴 많구나. 네. 야, 이 파리는 왜 그래요? 이거 팁인데 네. 7월 중순부터는 절대 입 작업하시면 안 돼요. 7월 중순부터는? 네. 왜요? 왜냐하면 이 상토 여기 안에 자체가 네. 탄저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 작업하지 마세요. 저희 입 작업 안 했어요. 아, 삽목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원래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에 한번 입 작업을 해주고 네. 그 뒤로부터 건드지 마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언제 건드냐? 그냥 저는 이대로 그냥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다 내리면 그때 할 거예요. 아, 뿌리가 다 내리면은? 네. 그게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9월 달에 초에 정식을 했으니까 10월 초에서 네. 중순 사이에 할 거예요. 네. 이유인 즉슨 탄저병 때문에. 탄저병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관심을 못 해요. 재작년에는 11월까지도 탄저병이 유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온을 봐가면서 점점을 봤듯이 지온 24도 기억하세요? 네. 그것만 잘 기억하셔서 지온 24도로 유지되면서 햇빛은 좋고. 네. 이럴 때 입 작업을 하시면 뭐 약체 처리 안 하셔도 돼요. 네, 정말로 그 정도로. 근데 그래도 꼭 약제 처리는 하시고요. 네,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내 배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균이 보인다 하면 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균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내일 정식하시는 거죠? 네, 내일 정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일하는 거 찍어야지 그럼. 지금 막사동에 일 좀 해요. 사람들 부족해. 사람도 많네. 네. 오늘 9명. 여기 뒷살기로. 여기 되게. 이쪽. 여기 라인. 말을 해. 뭐야. 여기 라인 씻지 말아줘. 딸기 씻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런너 보고. 런너 보고? 어떻게? 이게 런너. 런너. 응. 이게 삽목에서 근데 실제로 까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갔어요. 치료가 다 완료된 거.
지금 물 주고 있던데 물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처음에 정식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수분 함량을 좀 높게 잡아야 돼, 배지 수분 함량을. 100물인가요? EC는 0.5로 들어가고 있어요. 0.5로? 네. 하루에 지금 8타임 잡고 있고. 8타임? 네. 8타임에서 10타임? 오늘 좀 흐려가지고 10타임 주는데, 거의 한 10타임 정도? 날씨 좋을 때는? 똑같이 이제 배지 양 곱하게 해가지고, 네. 수분 양 정해가지고, 한 그루당 50씩 정도?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식하고 혹시 포기관주도 하나요, 오늘? 포기관주 오늘 해야 돼요. 어떤 거 하죠, 포기관주? 이제 베리마크랑, 네. 베리마크 들어갈 게 루엔스. 베리마크, 루엔스, 아쿠도? 네, 아쿠도까지. 세트로. 딸기 잘 주무시네요. 예? 딸기 잘 주무시네. 아, 이제 3년 차인데. 이 정도면 모종은 잘 된 거예요, 오늘? 모종 잘 됐어요, 올해. 모종 잘 됐어요? 아, 네. 만족합니다. 수확량은 이제, 뭐, 이제 품종을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서. 아, 장이? 예. 네. 그리고 이거 심는 방법이 좀 틀리다 해서. 뭐가 틀릴까? 네, 좀 깊게 심어요. 아, 깊게 장이는 더? 네. 사량은 좀 얇게 심는데. 네. 위에 그 간부가 보이게 심는데. 아, 맞아요. 예, 네, 알려주신 분이 좀 깊게 심으래요. 이게 뿌리가 밑으로, 네. 뽑는 게 아니고 옆으로 뽑는데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약간 깊게. 깊게 심어야 되는 약간, 거라니. 약간. 너무 약간. 깊게 말고. 약간. 원래 그러잖아. 물도 적당히. 적당히. 물 적당히 주고. 네. 네. 함수량 잘 체크해서. 네. 주시면 돼요. 저희는 함수량이 지금 85m, 기준 했었고, 베이지랑 계산했을 때, 한 번 들어갈 때 한 동에 340 들어가요. 340? 네, 계산법은 많이 찾으시면 많이 나오고, 아, 밴드 같은데 물어보시면 많이 알려줘요. 왜 여기도 안 알려주세요? 계산법. 저 그 계산법을 외우지를 못해서, 이 들어가는 주수 대비, 이거 폭이랑, 폭이랑 길이랑, 예, 그 다음 주수랑, 뭐 그 다음에 흙량까지도 체크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횟수라든지 이제 기간을 앞당겨, 그러니까 그 주는 타임을, 지금은 8시부터 들어가는데, 뭐 10월 달에는 뭐 9시로 좀 미루고, 11월 달에는 9시 반 이 정도로 미루고, 끝 타임도 또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일주량이 짧으면 짧을수록. 네, 짧을수록. 예, 주는, 그리고 횟수도 좀 줄여줘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뭐, 생식성장하고, 그러니까 이하방도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예, 잘 하시면 돼요. 들어가십시오. 좀 도와주고 가요. 마시는 거 사줄게요.